네, 안녕하세요. 순순입니다. AR 파운데이션에 대한 강좌 첫 번째 시간으로 AR 파운데이션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R 파운데이션은 유니티에서 AR용 개발을 하실 때 통합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유니티 AR 파운데이션의 공식 페이지인데요. 지금 보시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AR 코어, 그러니까 구글에서 제공한 AR 코어, 그다음 애플 AR 킷, 그 다음에 매직립, 홀로렌즈 등에서 갖고 있는 뭐 디바이스 트래킹이나 아니면 플랜 트래킹, 포인트 클라우드 이런 등등의 기능 등을 AR 파운데이션의 킷, 그 코드를 활용해서 한 번에 구현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기존에는 AR 코어, AR 킷, 그 다음 매직립, 홀로렌즈를 다 각자 다른 이제 SDK 설치해서 유니티용으로 개발했어야 됐는데, 이제 AR 파운데이션에서 지원하는 그 SDK 같은 경우는 굳이 AR 코어용 그 코드를 쓰지 않아도 AR 파운데이션에 제공하는 코드를 통해서 AR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AR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막 이런 영상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제가 한번 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유니티 마스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사실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은 이 자세히 알아보기를 클릭하셔가지고 공식 문서 사이즈를 가보시면 AR 파운데이션 버전이 되게 자주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이 2021년 1월 29일인데 현재는 AR 파운데이션 4.1.3 버전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실 때 좀 유념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AR 파운데이션 같은 버전 업데이트 되게 잦기 때문에 뭐 과거의 버전을 쓰신 분들에서 기능 코드들이 최신 버전도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AR 파운데이션을 쓰면 분명히 유니티에서 AR 코드를 뭐 구현하는 것이 매우 간단하고 편리하긴 하지만 이러한 업데이트가 되게 잦다는 얘기는 사실 안정화랑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염두에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플랫폼 서포트 쪽을 보시면은 아까 나와있던 AR 코어, AR 킷, 매직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모든 기능들이 다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3D 오브젝트 트래킹 같은 경우는 AR 킷에서만 가능하고 메쉬, 바디 트래킹, 콜라보레이티브, 이제 파티시펜트, 뭐 휴먼 세그멘테이션 이런 것도 AR 킷, 이게 애플 기기에 쓰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애플은 최신 폰 기준으로 라이더 스캐너라고 하는 라이더 센서를 탑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애플 모든 폰에서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라이더 스캐너를 갖고 있는 일부 폰이나 아니면 뭐 최상위 iOS 버전에서만 되는 기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에서만 되는 기능들이 AR 파운데이션을 설치했다고 해서 구글에서 되진 않는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신 것처럼 매직립이나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단순한 기능들만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잘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유니티에서 만들어서 알아서 AR을 구글이나 아니면 애플 기기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AR 코어, 그 다음 애플에서 제공하는 AR 킷을 유니티에서 통합으로 쉽게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R 파운데이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접 유니티에서 AR 파운데이션을 한번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어보는 간단한 설정, 그 다음에 뭐 유니티 패키지를 통해서 그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